정부의 다양한 지원책들, 예. 그것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이고요, 여기가. 근데 잘 활용되고 잘 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부정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또 대책은 없으신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중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정부 R&D 같은 경우도 눈먼 돈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또 저희는 참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이런 생각에 대한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 지원하는 업체도 그렇고 또 선정돼서 지원받는 업체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찌 보면 공돈이다. 이런 생각이 되면은 뭐 저도 이제 그 우리 R&D 선정한 업체들은 가장 첫 그 처음에 대면하는 자리가 그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협약 설명회 이런 데 가서 먼저 이런 인사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정부 R&D 자금이 정말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눈먼 돈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정말 국민의 소중한 그 세금이다. 그럼요. 여러분 기업한테 가지 않으면 이건 내보다 더 유력한 더 어려운 기업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 가야 될 돈을 그중에 일부를 떼갖고 여러분한테 R&D 해라고 지금 드리는 지원해 드린 돈인데 이게 어떻게 눈먼 돈일 수 있겠는가. 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걸 좀 많이 각인시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게 국민으로부터는 소중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쓸 게 아니라 아 정말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망가짐부터가 먼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또 이게 뭐 국회나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들부터도 저희들도 또 이렇게 우리 행정상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들이 엄격하게 관리해달라는 게 큰 요구니까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일별백기 하겠다. 뭐 지금 뭐 법률상으로는 그 최대 10년간 뭐 천배제한을 하겠다. 또 정부 지원금을 뭐 유용한 거에 최대 5배까지 벌금도 물리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현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R&D 하려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이 진행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우선 망가지부터 정말 소중한 자금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신에 또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편안하게 또 유용하게 R&D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연구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지금 여기서 뭐 회계 청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가 뭐 회계기관, 전문 회계관을 도입하고 회계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R&D 하다가도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자기가 연계되어 있는 회계관 찾아가서 회계관 담당들을 이제 점쳐가도록 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사용이나 오사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망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은 하고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는 안 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내 세금을 가지고 쓴 돈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처한 그 직면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뭐 희망의 메시지나 격려의 이야기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이 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사자산의 혁명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 기업 경영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 어려운 환경에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길도 개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들을 찾아보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여러 기관들도 많은 도움의 정책들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상당 고민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기관들과 상담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다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 내 경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고민에 대한 그 답들을 저희 기관 같은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소상진흥공단 같은 이런 기관들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좀 저희 가능한 부분들 다 도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힘내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나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더 멋지게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